자, 지금은 이제 공이 좀 많이 뜨면서 오른쪽으로 가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탄도는 그대로 좀 잘 뜨면서 이번에 공이 스퀘어로.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재밌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마 아마추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 드라이버 어드레스 했을 때 헤드 페이스가 정렬이 어떤 게 스퀘어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님들마다도 그 의견이 굉장히 나뉩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스퀘어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헤드를 지면에 다 붙여서 그냥 놓은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살짝 세워서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은 좀 헤드를 지면에 다 놓은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은 헤드를 그냥 놓은 대로 놓은 거예요. 자, 놓은 대로 놓고 공을 쳐봤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공이 좀 많이 뜨면서 오른쪽으로 가네요. 자, 제가 지금 헤드를 지면에 다 닿게 한 건데, 이렇게 하니까 제 기준에서 어떠냐면 뭔가 페이스가 좀 열려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이번에도 헤드를 그냥 지면에 편하게 다 둔 상태로 자 치는데, 이번엔 제가 몸을 살짝 오픈해서, 그리고 왼손 그립도 살짝 훅그립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한번 세팅을 만들어 놓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탄도는 그대로 좀 잘 뜨면서 이번에 공이 스퀘어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공을 쳐봤는데 하나는 좀 오른쪽으로 갔고 하나는 좀 똑바로 갔습니다. 나는 그냥 지면에 헤드를 다 붙여놓은 느낌이 좋다, 그런 분들은 제가 두 번째 보여준 느낌대로 하시면 아마 공도 똑바로 가면서 탄도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골퍼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좀 다른 셋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 전에는 이렇게 헤드를 그냥 지면에 다 편하게 뒀고요. 자, 좀 전과 다르게 지금부터는 뒤에 헤드 뒷면을 살짝 세워서 스퀘어를 만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처음부터 똑바로 가네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살짝 띄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 기준은 이 그립 끝이 왼쪽 허벅지 안쪽에서의 스퀘어거든요. 근데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아마추어 분들 중에 이렇게 손이 많이, 양손이 많이 나가서 핸드퍼스트가 많이 돼서 그립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사실 헤드페이스가 열리거든요. 여기서 스퀘어를 맞추십니다. 이렇게 맞추면 뒤에가 좀 많이 뜹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손이 많이 나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공을 치면 낮게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좀 심한 훅이 걸리는 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헤드를 세워서 하는 스퀘어는 어떤 느낌으로 그립을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그립을 잡는데, 여기서 제 왼쪽 세 손가락을 제가 살짝 더 말아 잡듯 살짝 이렇게 하면 헤드가 살짝 뒤에가 세워집니다. 뜨면서 클럽이 세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스퀘어를 맞추고 그립을 잡고 공을 때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어떻게 해야 드라이버 어드레스 했을 때 헤드가 스퀘어냐, 이런 이제 댓글이 많아서 좀 찍게 됐고요. 나는 편하게 그냥 둔 상태가 좋다, 아니면 살짝 헤드 뒷면이 떠서 스퀘어로 맞추는 게 나는 좋다, 그러면 빨리 그거를 정하셔서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제로값을 찾으셔야 돼요. 자, 오늘 드라이버 어떤 부분이 스퀘어가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테스트를 진행해 봤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